주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회 동안도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지켜주옵시고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검량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되도록 성령께서 어머니 주장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난 신명들이 흡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병든 영과 육이 치유받게 하시며 우리 연약한 신령들이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각 신령 신명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만에게 나시고 본디오별게 권을 받으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수같은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세상에 어지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 예배에서 찬양의 소리, 기도하는 소리, 복된 소리, 소망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주의 성수로 자녀의 의무를 다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혀가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데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주장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사오니 기도를 통해 순수하고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의 불빛이 밝아지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영혼의 파수꾼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시어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공포 속에 또한 언제 어디서 폭동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안정을 지켜주시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과 경건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개언을 통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손을 금하며 어떤 모양으로도 악을 금하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손을 움직이는 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살고 눈두덩이처럼 진리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 따라 저희들이 주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맡기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자신의 실패와 염려를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주님께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친 발걸음을 주님께 드려서 편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183장 개천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단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다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속하신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드러난 능력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아가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되니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믿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자기 밭이나 또 집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고 사도들은 바쳐진 그것으로 필요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게 되는 이런 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들의 밭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부부가 한날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한 푼도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밥까지 팔아서 바쳤는데 복은 주시지 않고 왜 죽이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도 왜 죽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하게 이들을 다루셨는가를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물질이 아니고 많은 물질을 드린 그 부자보다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를 바치느냐, 얼마나 헌신하느냐, 그것보다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거룩과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진실을 잃어버린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과 진실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 숨겨진 죄나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죄를 밝히 드러내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그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경종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행동을 참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2절에 보십시오. 자, 그들이 그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아나니아와도 삽비라 이 부부가 다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이 부부가 집에 가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야, 우리 집 소유를 팔아서 우리 다 하나님께 바치자.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땅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판 것을 다 드릴 수도 있고 일부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 누구 마음에? 내 삽비라 마음에. 그런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고 판값 중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다고 바친 것이 잘못됐다. 우리는 대속객이지 않습니까? 뭐 얼마 드리든 그냥 드리면 되지. 아마 이들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바치는 것을 보고 공명심했었는지, 아니면 정말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다 바치기를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뭐예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 뭐 이거 다 바치고 있나? 그리고는 그 중에 얼마를 떼어냅니다. 그것도 부부 같이 언을 해가지고 있겠죠. 얼마를 떼내자 하고는 감추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져와서 이것이 전부라고 드린 거예요. 사도 앞에 가져온 거예요. 자기 부분만 알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이를 알고 무섭게 책망합니다. 우리 3절 보세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매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하나님께로 한 것입니다. 뭐 베드로가 투시의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니 이 두 부부가 몰래 한 일을 이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다 보여진 거예요. 성령이 그로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로 보게 하신 거예요. 참 무슨 일이지요? 베드로가 본 것이 뭐예요? 자, 아나니아가 지금 양값을 판 것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온 것을 보면서 그들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배후에 누가? 사탄이 그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본 것이에요. 영의 눈으로 본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소유를 팔아서 다 바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욕심을 심어주고 아까운 생각을 들게 하고 거짓의 이름을 넣어서 사도를 속이고 나아가 하나님께 범죄케 하여서 그들을 멸망에 이르도록 사단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신 것이 아니죠. 사단이 한 짓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과 진리의 영입니다. 아멘? 따라서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가서 보이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자.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거룩의 영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십니다. 거하시면서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부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십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의 영이 나를 주장할 때 우리는 진리만을 선포하게 되고 진리만을 참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가리켜 저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자,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말하게 하지만 사탄은 그 속성 자체가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고 남을 속이게 하고 사기치게 하고 불의를 행하며 진리의 영이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참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그 순간은 내 속에 거짓의 영인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그러므로 여기 사탄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막 부모 성장하는 꼴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막 충만하여서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꼴을 보지 못해요. 두고 보지 못해요. 누가? 성령이? No. 사탄이. 왜?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스르게 하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강제로 시험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시험케 하여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이 사탄의 역사를 경계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조심해. 지금 보세요. 지금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손까지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욕심과 거짓의 영을 넣어서 그들이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못하도록,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십바라금에 그 사탄의 꾀임에 쏘가 넘어간 거예요. 누가 아닙니까? 사탄이 아니지. 여러분,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에 헌신하며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교회 가기 싫어지고 예배 나가기 싫어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까워하고 드리기를 하다가 드리기를 마다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나를 취재하고 주배하는 건가? 내 속에 지금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영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자 하는가?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이토록 가하게, 엄하게 다루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단순히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에요. 뭐 다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돼요. 그것을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거짓의 영이 사탄의 친구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0편 5장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 안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 안 하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해요. 또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를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냥 멸하십니다.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시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면 온 교회와 천하에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을 행하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르치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오미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가 거짓과 불의와 위선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조그만 죄나 거짓이라도 잠시라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철저히 제외하시고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가 적시로 그 혼이 떠나 죽어 나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11절을 보세요. 자, 11절에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교회가 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냥 보세요. 또 교회 성도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와서 베드로 성령 속에다가 죽음을 당해서 누워있어요. 그 얼마 후에 삽비라가 그 내용을 모르고 들어와서 똑같이 그렇게 성령 속에다가 죽어서 두 부부가 나란히 죽어 누워있는 것을 성도들이 본 거예요.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누구를 두려워했겠어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거칠이나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거 다 보여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성결을 하기를 원하고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해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구별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썩었어요. 진실하지도 못합니다. 거짓과 악성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나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말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거짓이고 거짓말하는데 누가 그 말을 믿고 예수 믿겠어요? 교회가 하는 것을 보면 다 거짓과 미술로 불의를 행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나갈 수가 있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고 우리가 진실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경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안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성도들 유혹할 때 이 네 가지 말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좀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한때 와서 내가 뭘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내 속에 야,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지금 세상이 다 그런데 봐,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니라고 뭐 별 수 있냐? 뭐 유별나게 그렇게 매달려 하지 말고 그냥 대강대강 살아. 마귀가 속삭이는 거지. 다 사는다 하니까 그 정도쯤이야. 그러니까 둘째는 대수를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라고 여기는데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실수할 수 있지 뭐 그 정도 뭐 그 정도쯤이야 뭐 하면 어때? 무슨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입은 딱 한 번만 몇 번만 한 번 입은 한 번만 하고 다음에 뭐해? 안 하면 되지. 그래 아무 말 안 해주세요. 요 딱 한 잔만 하다 보면 두 잔 세 잔 나가면 취하고요. 여기 도박장에 가서 뭐 이번에 재미로 그냥 와서 재미로 그냥 재미로 그냥 오라고 하는데 뭔가 되는 문제가 되느냐? 재미로 시작한 그 도박이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니까 도박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끊을 수가 없는 거. 마귀가 우리 너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 여러분 한 번도 해서는 안 돼요. 아멘. 한 번이라는 유혹이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을 이겨야 그 다음에는 넘어가지 않죠. 그 다음에 야 사람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기 만혼이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은 어리석게 사람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지 않아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은 다 위에서 지금 우리를 감찰해 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동기까지도, 마음속까지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모른다고 하나님 모를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감출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우리 네 가지로 유혹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그 정도면 다 괜찮아. 뭐, 그 정도면 좋게, 뭐, 대수롭게 얘기해. 한 번만, 다음에는 안 하지. 아, 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실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부하려 하는 욕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그 공명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진실할 수가 없어요. 자꾸 거짓을 말하게 되고 꾸미게 되고 가장하게 되고 위선을 부르게 된다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 이 죄된 본성이 심령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 그리고 내가 이 본문을, 이 사건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참 한 가지 도전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슨 무엇이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심령,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사탄이, 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이 베드로를 속이려 하다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영적 권위가 그들을 압도하고 그들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친 거예요. 할렐루야.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감히 성령 충만한 그 사도 베드로 앞에 대항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고 만 거야. 영적 권위가 그걸 압도한 거야. 여러분, 교회에 주의 종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영적 권위로 치리하고 다스릴 때 이 교회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강한 성령의 역사가 다 물리칩니다. 어떤 시험이 들어와도, 어떤 혼란이 들어와도, 어떤 거짓과 불의함이 교회를 들어가 장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다 막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감히 설치지 못합니다. 성령이 떠나고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온갖 거짓과 불의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늘
성령이 충만하였어. 성령이 항상 역사하고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 가정의 부모님들이 가장이 성령을 충만하여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면 그 가정 안에 악한 영이 역사 못합니다. 그 자녀들을 악인들이 그 자녀를 해치지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영적 권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가정의 가장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전받은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이 부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끝까지 짜고 함께 악을 도모하다가 같이 멸망당한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충성하던 부부 아니겠어요? 자기 소유까지 다 팔아서 교회 바칠 정도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죠. 그만큼 교회 헌신하던 자들이 결국에는 같이 악을 도모하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신앙이 바로서 있고 깨어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라면 둘 다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은 피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까워요. 땅을 똑같이 팔았어요. 그것도 같이 팔았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 일부를 감추는 것도 같이 했어요. 뭐 어떤 거는 뭐 남편이 부부 모르게, 아내 모르게, 아내 나도 모르게 하는데 이건 다 같이 했어요. 얼마를 드리자 하는 것도 같이 결정했고 둘 다 베드로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전부냐고 물었을 때 둘 다 똑같이 입을 맞추고 이것이 다 전부라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까지도 같이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은 일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 양심을 속이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바치기로 작정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도둑질이 아닌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는가? 하지 말자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화를 면하잖아요. 부부가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다가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다가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부부로 맺어주시잖아요.
그리 여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뭐라 했습니까? 돕는 배필로. 무엇으로?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어요. 자, 여기서 이 돕는 배필, 돕는다는 것은 부부가 같이 살면서 생활의 필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까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가며 상대방을 위케 하는 것,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믿으시면 안 돼요. 생활 문제만 아니에요. 가정일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신앙이 좀 별로 없으면 다른 한쪽이라도 신앙이 있어서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좀 나태해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깨어져서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돼. 서로를 채찍질하면 부추게 돼. 우리 좀 잘하자고. 남편이 그러든지 아내가 그러든지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걸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냥 모른 채 해서는 안 돼요. 아니 남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 둘 수가 있습니까? 참말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남편이 실조가에 넘어지면 아내가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아내가 넘어지면 남편이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래야 돕는 배필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안 돼. 이게 부부예요. 그렇지 않냐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악을 같이 도모하고 같이 성령을 속이며 성령을 거스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면 이건 돕는 배필이 아니라 허무드리는 배필. 허무는 배필. 부부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모든 부부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진정한 돕는 배필로서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우리 교회 또한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사단의 영, 거짓의 영,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고 항상 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진리만을 선포하며 진리만을 행하는 진리에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제가 미리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어떤 거짓이나 어떤 불의함과 어떤 위선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제가 미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나니아 사피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정체성이 거룩과 성결과 진실함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해야 될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진리에 서야 할 교회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온갖 거짓과 불의함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개인과 그 가정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영적 권위로서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제한의 세상 속에서 진리에 굳게 서서 진리만을 선포하며 진리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과 진리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미혹케 하며 우리를 시험케 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시며 늘 성령으로 승리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보혈 성가의 수고 귀한 빛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서 믿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무 공로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과 진리의 영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주신 복을 세우며 믿음을 전수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나아가는 복을 가져줘서 사는 날 동안 육신의 생활이 공평함으로 하나님 영광 가려거나 하나님 일하는 데 지장되지 않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인 만큼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욱 힘쓰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생활에도 부족함 없게 하시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더 각성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며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줄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번 주 암송 성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은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명하게 하시며 우리 말씀에 마음에 타가는 게으르게 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주를 섬기며 수종들게 한 그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후에 성교위원회로 모입니다.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는 4월 20일 목요일에 뉴저지 양지교회에서 우리 남은지교회 원례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우리 목회협정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 교회가 안전사고와 이 시설 관리를 위해서 이 CCTV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지난주간에. 그래서 실내 도로는 입구에 하나 있고, 앞에 두 개, 양옆에 하나씩, 뒤에 하나. 그래서 여섯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안전하게 또 교회에 다닐 수 있고, 또 이렇게 관련 시설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태지 않도록 힘쓰시고 또한 여러분 자녀들 그 신앙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부의 그 사역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 신앙이 더 중요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히 여름 기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 묵상과 주간 공부 기도 제목, 기도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그 큐티 묵상 말씀을 이렇게 보내는데, 구역자님들이 그걸 받는 즉시로 빨리 보내주셔야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제가 만약에 혹시 실수를 못하면 연락주세요. 못 받았다고. 제가 보통 6시나 7시 그 사이에 큐티해서 바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날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나한테 알려주세요. 어떨 때는 내가 그냥 깜빡 그냥 보내주라고 그냥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때문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케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참여하겠습니다. 세상 온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과 진리를 향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났으면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머리 위로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